이제 데이 2. 이 짐 싸고 풀었다 싸고 하는 거를 매일 반복해야 돼. 근데 날씨는 어제보다 더 좋네. 와. 몽골 와서 들어가는 가장 큰 마트입니다. 어? 오토바이를. 여기는 다 팔겠네. 이거 뭐야, 이마트보다도 좋은데? 와. 뭐야, 이거. 탐나는데? 내가 좋아하는 노스타 스타일. 이야. 마침 사치. 우와. 여기 외장 배터리 팔겠는데? 어, 다 팔겠어. 아이씨. 구경백화점. 갈 필요가 없었니? 어? 여기가 건전지인가 봐요. 계산기. 케이블도 판다. 초코파이? 초코파이. 살까요? 아, 살까? 떡 되면. 왜? 떡 되면 떡으로 먹게. 작은 걸로? 아, 12개짜리 아니야? 아, 6개짜리네. 그거 작은 거 하나. 박스 뜯어서 그거만 있으면 떡이 될 거야. 와. 여기가 관광객들 코스 중에 하나인가 봐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엄청 와 있네. 부탄가스, 부탄가스. 권태야, 이런 거. 아, 이건 아직 갓난 애기 될 거네. 신생. 아, 이거 유명한 애기 아닌가? 이거 일로 잡숴 먹어봐. 이건 어떻게 해? 익스큐즈 미. 혹시 뭔지 가라츠 봤어? Yes. Fire for food. 그 다음에 이렇게 쳐 봤어. 오 예스. 땡큐. 형 찾았어요. 예. 이게 근데 15,000원이 5개, 4개에 15,000원이구나. 그 숙소 아줌마니 가격까지 어떻게 다 알지? 대단해. 많이 물어봤지. 그런가? 여긴 이렇게 삼겹살도 냉동을 팔아요. 근데 저 정도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팔면은 당장 빡구할 지방 아닌가요? 이거 삼겹살이 아닌가 봐. 여기도 또 삼겹살. 진짜 생긴 것도 삼겹살. 마트에 어마무시한 초코송이들을 팔아요. 이야, 이거 항상 한 상자 먹으면 좀 아쉬워서 두 상자 뜨는데 두 개는 또 많은데 이건. 오, 이거 물고기 모양 과자. 어머. 여기가 알탄고비 경찰서라서 혹시나 습등울 있냐고 왔는데 없대요. 경찰 간판 이렇게 돼 있네. 아. 여기 와서 이렇게 다른 투어하는 분들을 뵙는데 차강 소브라가에 가고 있는데 이 여기서 만나는 길이 정말 미쳤네. 저 절벽 저기 어드메를 가는 것 같거든요. 아니야, 보이지 않아. 지금 20몇 킬로미터를 더 타고 가야 되거든요. 이런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길이 아니라 그냥 땅을 밟고서 가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삼거리인데 뭐 천안 삼거리 그런 거네. 진짜 재미없네. 저 직진으로 가면은 이제 우리 목적지인 이름 또 초왕 안초르 뭐 이런 그런 절벽으로 가요. 그리고 지금 저기 여기가 다르지 않을까.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 지금 한 20몇 킬로미터 달려왔어요. 게르캠프 저런 것도 있고 태양열로 하네. 안면도에 있는 펜션 그런 느낌. 더 멀리 김종훈 기자님 가는 쪽 있죠. 저쪽으로 5km를 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으로는 지금 3시간 50분이 나온대요. 자동차로 갈 경우에 그렇다는 건데. 낙타도 밥 먹을 때 뜨는군요. 자동차로 3시간 50분 걸리는 거리를 지금 우리 5분 만에 온 거거든요. 차가운 신라가 이걸 보려고 달려왔습니다. 우와, 소리가 나오네요, 여긴. 저기까지도 갈 수 있겠는데. 들어가 볼까요? 안 가려다가 여기 평생 다시는 올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들어왔어. 저 밑에도 내려갈 수가 있겠네. 예! 153km 달리고 길에 맹고 났습니다. 차강 소브라가 갔다 나오는 길에. 그래서 김정은 기자님이 기름 사러 여기서 이제 거의 다 나왔거든요. 마을까지 6km라고 해서 기름 사러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이야, 기름이 떨어져서 이 황황 벌판에. 얼른 와. 혼자 남겨진 게 뭔지 참 묘하네. 혼자 있어서 할 건 없고 드론이나 날려야겠네. 뛰면서 여기 놀았더니 힘들었을 거네. 기름 사러 간 김종훈 기자님은 언제 오려나. 아, 저기 온다.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나. 와! 야! 살았다. 살았어요. 와, 김정 기자님 기름을 가져오셨는데, 사오셨는데 가다가 한번 날랐대요. 아, 짜잔. 157km 달렸던 앵꼬나스. 기름도 이렇게 나올게. 제가 주울게. 10km를 갔다가 오프로드 6km를 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12km 와서 사온 1.5리터짜리 92론 휘발유. 일단 맛을 봐야겠죠. 어. 아, 아. 네, 좋아. 몽골이니까 이런 경험이니까 둘이 아니었으면 진짜. 넌 여기서 기다릴 때까지 차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와, 시원하게 들어간다. 빼지 마봐. 예. 차강 어쩌고 들어갔다 나와서 지금 이제 처음 만난 슈퍼에서 아 기름부터 넣고 이런 햄버거가 있어서 너무 궁금하네. 뭐 이거 2016년부터 했다는 거겠지. 의외로 나쁘지 않아요. 들어있는 건 햄, 오이, 마요네즈, 상추 뿐인데 요리 못하는 엄마가 만들어준 맛없는 햄버거보다 맛있는 것 같아. 야, 해가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캠핑을 할 겁니다.
몽골에서 첫 캠핑. 아, 여기 근데 야외 이 노지가 엄청나네. 어디다가요? 저 돌무덤 사이에다가 해도 재밌겠네. 아니면 여기 완전히 뻥 뚫린데.